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이런 데서 애매하게 끊었었군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게 시즐스톤을 이용해서 제가 편집하고 나서 깨달았는데 가림마법 퀘스트 깨는 과정을 같이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냥 강산 캐고 그냥 바로 넘어갔더라고요. 뭐 딱히 상관없겠지. 뭐 영상을 많이 올라갔으니까. 빨리 갑시다. 야, 얼마 만이야? 현실 시간에서도 3일 넘게 지났거든요. 이제 새로운 퀘스트를 봐야죠. 뭐할말 없냐, 오랜만에. 주나리가 여기 있네. 근데 너희 그 삼촌 어디 갔냐? 이거 뭐야? 삼촌 좀 찾아. 아, 여기 있네.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적응 안 돼. 엄마의 부엉이가 돌아왔어. 아, 엄마 거였어? 좋은 징조야. 엄마가 곧 돌아올 거야. 흰 올빼미에 대해 말해줘. 애완동물이야. 잃어버린 거 갖다 준다. 준을 말 같은 거 해? 말 같은 거안 해. 고개만 끄덕거려. 잠깐만요. 창문 닫고 해야지. 라라노원 좀 어때? 활기찬 척 하는 거야, 그러면. 자고 있을 때 얘기하자. 아주. 나가서 그냥 얘기하면 안 되냐? 아, 개귀찮네, 진짜. 밤 11시 정도면은 되겠죠? 나가봅시다. 야, 깜짝이야. 뭐야, 너왜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한 놈인데. 아, 좋아. 한잔 줘. 한잔 들어. 해주고 싶은 말이 뭐야? 아, 밤만 되면 라노노가 울었어. 엄마, 아빠가 보고 싶나 봐. 달래줬어? 마우스가 좀 느린 것 같다, 오늘따라. 달래는 거잘 못해.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해줄까? 아, 얘 아빠를 찾아달라고? 게르하르트. 이름이? 처음 할게 뭐야? 드래곤 브릿지에 있는 제후군 병참정기를 만나줘. 이름은 아그리파야. 아그리파 친구가 목록을 감당하고 있어. 아마 게르하르트가 시민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을 거야. 군자금이야 많지 않지만 도움이 될 거야. 돈도 없다면서 군자금도 있어? 아이템으로 줘. 언제 줄 거야? 100원. 물음표 선택이 있네. 그것 뭐 그거 아닐까요? 고양이? 자젤? 아, 근데 음식으로 주지. 여기 음식 체력 회복 많이 해주는데. 물음표가 가보죠. 여기 있다네요. 저기 입구에 있을라나? 그래. 주나리구만. 아빠 살 생각이라면 그만둬.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많은 거 있냐? 오래 살수 없어. 이미 죽어 있을 거야. 너와 그들이 있으니 충분해. 찾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찾고 싶지 않아. 근데 너뭘 해야지 퀘스트 선택이 깨지는 거죠? 일단은 이 주나리를 때려보고 돌아가서 NPC랑 대화도 다 해봤거든요. 라노노 같은 애들이랑. 원래 혀가 많이 꼬이네.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뭐 어떻게 깨는 법이 안 나오네요. 근데 찾아보니까 어디 여긴가? 저 물음표 모르겠고 검색해도 안 나오네. 여기에 내려갈 수 있다네? 내려갈 수 있네? 몰랐어. 야, 어디서 본것 같은 맵이다. 안녕하세요. 아유, 좋은데 사시네. 뭐 하는 양반이세요? 썸네일 좀 찍을까요, 우리? 좋아. 깨끗한 것은 더럽다. 더러운 건 뭘까요?
뭔 개소리지? 잠깐만. 깨끗한 게 더럽다. 더러운 게 뭘까? 더러운 거지. 잠깐만. 깨끗한 거. 당신은 안개와 음산한 하늘을 가로질러 맴돌 수 있군요. 원하는 대로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지식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지식이고 뭐고 저기는 올빼미는 어떻게 해봐? 이거 가져갈 거. 어? 잠깐만. 일단은 와 이게 뭐야? 대화를 먼저 할지 가볼지인데 대화 먼저 하고 가자. 이런 게 있네? 뭘 팔고 있어? 방어력을 무시한다. 검이네, 검. 싸니까 하나 사자. 암월 월광. 뭔 차이야? 이름만 다르네? 검은 올빼미 가면, 경갑, 관, 영혼탄, 마법 저항력을 25% 낮추고 15초 동안 20의 매지카 데미지 입힙니다. 25% 마법 저항력 낮추는 거 좋은데. 복갱이도 있네? 공학자, 안경 금태, 모자. 경갑 방어구 판정 있네요? 경갑이네? 창, 전투 도끼 35 데미지. 오. 헬멧. 다 경갑이야? 글램머리를 화관. 동물들이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10% 감소하고, 매지카 소모량 20% 감소한다. 좋잖아. 금색 아르데오. 기름단지. 이거는 뭐, 두루마리네? 냉기 방사기. 차가운 돌풍. 내치형 총. 별게 다 있다. 나 이거 몰랐어, 이런 거 있는지. 대상을 태워 50포인트의 피해를 줍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전기, 냉기. 이렇게 무기 많을 줄 알았으면 괜히 샀네. 야, 125의 피해를 입히고 비틀거리게 한다고? 독가스탄, 볼트. 초당 대상의 체력과 매직하에 50 피해를 입힙니다. 야, 이거 세네? 45의 피해를 줍니다. 야, 나 쓰레기 같은 지팡이 쓰지 말고 이런 거 썼어야 됐어. 야, 너무 미개했다. 날아놓을 거. 게틀링 기관총? 내놔. 나팔총. 나팔총, 대포. 별게 다 있네. 사냥꾼 모자, 소총. 아이템이 많다, 야. 괜히 아이템 맞추고 왔다. 여기서 맞출 걸. 재밌는 거 많네. 망령의 가벼운 투구, 망령의 검. 살짝 내 취향이기도 하고. 아, 너무 많아서 다 봐야겠다, 이거는. 오늘은 이거 보는 걸로 합시다, 이번에는. 메리다의 팔. 대상의 매지카 50% 흡수한다. 흡수한다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좋은데? 소비량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목재방패. 목재방패 여기서 팔면 나 팔아도 되겠다, 그냥. 대형 톱. 이거는 한 번에 다 사서 보지 말고 조금씩 보죠. 다 보면 재미없으니까 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변파이. 독성 피해 입힌다. 병아리 두건. 병아리 장수 망토. 병아리 장수 관심 없고. 브란트 전용 도끼 여기 있네? 이건 일단 뭐야. 십자기동 37을 피해. 속성 피해는 제가 이제 퍽을 찍어서 조금 강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브란토끼. 블러드 러너. 체력과 스태미나 25의 피해를 입힙니다. 비대해진 머리. 비대해진 머리 나 써볼래. 아, 왜 이렇게 많아? 나 적당히 보고 뺄라 그랬는데. 아, 이거 블러드본 거 장비죠? 대검. 대형 망치인데 분류가 유형이 대검이야. 대형 장창, 둔기, 검, 뭐 잔뜩 있네. 아, 그만 나와. 왜 이렇게 많아? 아직 절반이야? 와, 이건 뭐야? 스위트 롤맨. 몸이야, 몸. 아, 그거네. 변신했던 거.
촉수를 바닥에 뿌리고 공격반경 안에 들어오는 적들에게 독성 피해를 주고 비틀거리게 한다. 대상의 체력에 초당 지속적인 전격 피해를 주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뭐 얼마 피해 주는지도 안 써있는데 철퇴 애쉬 호퍼 철퇴 드래곤본 쪽도 연결해놨나 본데 야수 절단기 게틀링 기관총 와 좋은 거 많은데? 디자인도 되게 좀 예쁘다. 이거 뭐야? 궁검? 활이랑 합쳐놓은 거죠? 디자인 예쁘게 뽑았는데 활이랑 합쳐놓은 건데도? 곡검, 샷건. 아 그만 나와. 왜 이렇게 많아? 연구소 간부 가면.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오동통한 고양이. 요새스러운 구더기 건축. 이런 거 사냥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유령기사의 방어구, 오, 적색, 체두건, 신발, 장갑. 아, 장비 괜히 맞췄네. 이것들을 끼고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너 미개했다. 작은 전동, 장송의 낫. 촉수가 대상의 체력과 매직화에 30% 피해를 입힙니다. 아, 중과 방패. 되게 깨끗하다, 뭔가. 바닐라 장비들보다 훨씬 더 뭔가 좀 깔끔한데? 질감이? 야, 좀 빨리빨리 넘겨. 폭발 방치. 아,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둔기. 하마의 철가면. 철가면인데 견갑이야. 헤르메우스 모라의 촉수를 소환합니다. 현명한 여인. 대상을 태웁니다. 황색 가면. 됐다, 이제. 올빼미들은 뭐야? 대화 좀 하자. 길 잃은 자들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운과 재능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기원하세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자에 대해 알려줘. 병아리 장소에 대해 말해봐. 별거 아는 것도 좀 설명도 좀 애매하네. 옷이나 입어볼까? 이거 써보고 싶었어. 어떻게 되냐? 이건 솔직히 스포급인데? 야, 썸네일 찍자. 이리 와봐. 이거 좀 멋진데? 됐어.